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신 아버지여,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처음 보는 땅, 가나안의 약속의 땅, 모리아산에 와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말씀에 벌벌 떨며 순종하면 될줄 믿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여 떨어지지 말고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만하십시다. 패역은 모수입니다. 배역이 더 좋아요, 배역이. 그럼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열 지파는 배역 자식이고 유다는 무슨 자식? 배역 자식이다. 이방인은 자식 아니고 원수놈들이지. 그 배역에도 자식은 자식이요. 여러분 자식 맞죠? 누구 자식? 하나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배역도 패역도 다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니 고맙죠? 그럼 오늘 저녁에 30장 제목이 뭐냐? 패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말씀이에요. 참 복된 소식이지요. 그럼 아담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패역 자식이에요. 뱀 따라갔어. 예? 그 노아 때 셋의 아들들 방주 따라가서요. 가인의 딸들 따라가서요. 딸이 그렇게 좋아? 가인의 딸이 그렇게 좋아? 대답해봐요. 따라요. 좋은 이 따라갔지. 안 좋으면 안 따라가잖아. 그럼 다윗왕국 솔로몬왕국도 어딜 가서요? 패역자들인데 이집트로 갔다고 이집트로. 응? 그 모세 총회도 애굽에서 나왔지요. 예? 400년 종사하고 나왔다고요. 그 사실을 말해야 되지. 그게 무슨 애굽이요? 출애굽이야. 그게 구약은 표면이기 때문에 진짜 출애굽은 마태복음 예수님이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지요? 패역 자식이요. 왜? 애굽 가는 거요. 애굽이 뭐냐? 예수 바깥에 애굽이요. 예! 예수를 따라가야 가나안 복지 만왕의 왕이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가 보낸 종을 무시하고 안 따라가면 거기 애굽에 다시 들어간다. 그게 패역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기독교가 들어가겠어요? 따불시시 용을 따라가. 그게 패역 자식이요.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야 돼요. 그 이사야 큰 구원을 주면서 이 말씀 읽고 들으면은 나라가 하루에 나오고 민족 수시가 나오는데 그게 폐역은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폐역을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그 인간은 폐역을 못 없애요. 여러분 그 성질 하나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게 집에서 그냥 싸움하지.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요. 왜? 폐역자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싸우고 싶어서요. 살라고 싸워요. 그,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차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 마음에 맞춰준 사람 누가 있어요? 천사하고, 천사는 맞춰줄 거야. 그 선악과가 무서운 거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신인데 왜 선악과 만들고 사람 고생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랑 맛보이려고. 예? 전화위복이요. 그 인간을 못했는데 하나님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언약, 새 일. 그러면 바울이가 성신받고 과거에 자기 살던 율법, 자기 민족이 뭐하고 살았는지를 변론한 것이 로마서 1장이요. 찾아요. 로마서 1장. 이게 패역인데요. 자, 로마서 1장 찾으세요.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전에는 모세 종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종이 됐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는 뭐냐?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요. 선지는 앞으로 될 것을 전하는 게 선지요. 여러분, 사도의 선지요? 우리 선지사명이다. 그 사도 요한이는 사도지만은 밤모습에 가서 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택정은 이미 정했어요. 이 복음은,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예언인데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자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세 싹으로 하세요. 이세 집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탄생도 성령으로 탄생했어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 성령 보내줬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자기 몸 주고 성신 보내고 그 따라가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이지 이방에 안 가요. 그지? 은혜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걸 좀 건너가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세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인데, 이제 용기 있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요. 전에는 때려 죽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때려 죽였어. 그 세딱발을 죽은 사람이 바울이요. 예? 근데 예수 만나고 돌아섰어. 그게 회개요, 회개. 돌아섰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이제 전 세계가 다 복음을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할게도요, 여러분 자식 폐역을 못 이겨. 그래서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밥을 먹죠. 올라지 뭘 잡사서 대답해봐요. 국수 잡사서 밥 잡사서 비빔밥이야 뭐 볶음밥이야 뭐 잡사서 근데 내 마음대로 먹는 거지. 안 먹을 수도 있어. 난안 먹었어. 왜? 먹고 싶잖아. 그래, 안 먹었어. 안 먹어도 설교 잘하잖아. 예? 꼭 먹어야 돼요? 이제 안 먹고 삽시다. 그건 자유 의지요. 예? 그러면은 복음에는 행하면 안 된다. 성령이 끌고 가야 되지. 우리는 끝났다. 율법 끝났다. 못 간다. 자동차 고장나면 지대로 가요? 그 어떻게 해? 밀고 가요. 밀고. 밀어. 줄 땡겨서 끌고 당겨. 인간이 힘이 있어야 되지. 자동차가 더 무거운데. 어떻게 해? 내 가고 가야 되지. 응? 공장에서 자동차가 끌고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아담 고장났어. 저 하늘에 공장장이 와서 예수가 끌고 가. 그게 견인이요, 견인. 견인은 뭐요? 끌고 간다, 이게. 인간은 전적 부패.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궁극적 구원. 제한적 구원. 그 다음에는 견인 구원. 끌고 가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불특전 안 돼. 그 아무리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만 믿고 애서는 안 돼. 애서는 버렸어.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이 22억이에요, 지금요. 거기서 한란에 택한 사람이 14만 4천 왕이 나와.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따라가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 오늘 밤에 여러분도 왜 동방 역사 세일 창조에 100% 적극적으로 못 따라가고 자꾸 깨를 부리느냐 하면요 이유가 일어나와. 이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핑계 못해요. 그 거짓말이요. 21절. 자,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첫째, 영화롭게 하면 가짜요. 교회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고 감사해야 되지. 그냥 왔다 가면 이거 가짜야. 그럼 교회 오면 기뻐요? 슬퍼요? 마음이 기쁘죠? 그것도 슬퍼. 그래, 슬프다 아니에요. 속은 기뻐. 왜? 은혜 보니까 기뻐. 밥 먹으면 기뻐요? 뭐가 기뻐? 육신, 입이 기쁘잖아. 밥 먹을 때 울고 먹어, 웃고 먹어. 웃고 먹지.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 그 인간의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이사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제일 참수했다. 두 번째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바울은 성신받고 범사에 불평을 했겠지요? 성경 있어요? 몇 장, 몇 절? 5장 18, 16절? 무슨 성경? 거기 있잖아, 거기. 4절, 응? 4.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싸우라. 싸우라, 계속. 기도하라, 계세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요. 인간 싸움 아니고 영적 전쟁. 그러면은, 하나님 영화를 안 했다는 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사탄에게 끌려가. 목적도 없이 끌려가. 허망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게 솔로몬 성전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 유태인들이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구원인데 모세를 따라가. 율법도 못 지키면서 모세가 최고래. 그게 이 사람들이 우준해.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 했어요.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내어 버리 두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바울이가 설교하면 죽일라케. 그래서 바울이가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다. 너희는 율법이잖느냐. 너가 하나님 영화롭게 했느냐? 너 감사했느냐? 영화롭게 안 했지? 그렇게 너희는 바보야. 금수 새보다 짐승보다 못해. 금수가 새와 짐승이요. 예? 세금자야. 짐승 숫자야. 금수. 이 금수 같은 놈 말이죠? 예? 이 금수 같은 놈아. 뭐 뜻이요? 너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의 탈만 썼지 네 속에는 짐승이다. 그 말아요. 무슨 짐승이냐? 뱀이다. 예, 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모세 1500년 동안 다윗 왕국이 단길로 가니, 애굽으로 가니, 예수님이 끌러 왔단 말이요. 알았어요? 예수님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왜 왔어요? 아담부터 마귀 따라가니 예수가 말씀의 줄을 묶어서 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묶어놓고 간 거예요. 복받았죠? 그래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죠? 그 다음 본문에 가세요. 자, 그러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인데 예수를 몰라서 못 따라간다. 그 말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왼편, 오른편. 오른편, 성경 몇 장, 몇 절? 그 갈매기 빵 사줘. 어디? 시편? 또,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몇장 있을까? 스데반에게 설교했는데, 야, 하늘이 열렸다. 예수가 우편에 계신다. 몇장좀 될까? 7장이지, 7장. 그럼 찾아봐야 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요. 몇장몇장 돼야 되는데, 글쎄, 듣긴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찾아요, 사도행전 7장. 예? 찾았어요? 54절.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에 가요. 저 아브라함부터 쭉 쫓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 듣고는요, 화답이 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도록 이를 이 한가로 이이 한가로 이안 되냐요? 이 가는 거? 아, 원수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막 스레바리 설명하니까 막 이를 가라. 왜? 잡아먹으려고. 이를 가라. 이게 폐역 자식이요. 따라서 이만 갈면 폐역이다. 이 가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를 가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뭘 충만해? 집사가 성신 받아서 율법주의는 성신 못 받고 귀신 받아서 귀신 받으면 이를 가고요 남을 죽여 미워 성신 받으면 맞아 죽어 그 맞아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앞으로 맞아 죽을게다 그 성신 받았구만 난 앞으로 때려 죽이겠다고 그럼 가인이다 예? 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디 편에 서서? 아 여기 있네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그 성가 부르면 너 성경이 몇 장인지 몰랐지? 사도행전 7장 55절이야 응? 우편에 계셨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근데 유대인들은 안 봐. 안 보여 하늘이 막 해가지고 근데 스데반 집사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이러면 돌로 때려 죽이게 돼. 허술하니까. 허술한다는 거야.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가 바울이요. 알았어요? 바울이 되겠네. 사울. 청년이야.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사울은 무슨 뜻이지 않아요? 사울 제일 큰 자야. 바울은 제일 적은 자야. 그 이름의 뜻이에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잔이라. 그럼 죽을 때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 나를 돌로 치는 저 사울이 벼락을 치라 안 하고 용서하세요.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서 사울이가 바울 되었다고요. 여러분도 누가 돌을 치면요, 하나님 벼락을 치락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면요, 그 복이 내게 온다고요. 예? 용서했어요?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참 마음도 더러운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고 개똥밭이냐? 응? 왜? 폐역 때문에. 오늘 밤에 설교 폐역입니다. 선악과 무관한 사람 똑같아. 이거 뽑는 방법이 뭐냐? 세일 창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데? 이사 25장에 포도주로 잔치하면 돼. 이사에서 포도주 말씀이요. 포도주가 뭐지? 예수가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 뭐가 나와? 포도주 나오지. 그 55장에 포도주 저저 사먹으러 갔죠. 돈 받았어요? 사먹으러 기나가서 그나마 막 팔어. 포도주 물을 저저 사먹으래. 뭐냐? 시간이 돈이요. 정신적인 돈을 바치라요. 정신통일하라. 이 말씀에 집중하라. 그게 사먹는 거요. 그럼 폐역이 뭔데? 대추나무 대추 달래요? 대추나무 감 달려요? 그럼 감나무 사과 달려요? 아니요. 감나무는 감 달려. 근데 떨어지면은 너구리 밥이야. 우리 시골 감나무 많잖아요. 새벽에 너구리 내놔서요. 감옥에 주먹으로 가. 주먹 올라가는 거예요. 시커멓고는요. 왜? 나무에 달린 거는 생감이라 떨어 못 먹어. 떨어진 건 홍시란 말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떨어지면은 마귀 밥이야. 그게 폐역이란 거예요. 그 모세를 따라가면 가나안 가는데 도저히 가다가 못 가겠대. 왜요? 거짓말 같아. 안 보여 가나안 복지가. 그럼 하나님이 실범 보여서 12사람 보내서 정탐해 오느라. 분명히 갔다 왔죠 정탐을. 민수기 11장 갔다 왔죠. 근데 두 명만 가고 다른 사람 못 간대. 12명 중에 두 명만 가고 10명은 안 된대. 그게 뭐요? 폐역이요. 그러면 공방 역사도 두 증인이죠. 두 가난한 거죠. 아 스가랴 4장에 순금문대 옆에 감나무 몇 나무요? 두 나무지. 가지에 뭐 발라서? 기름 발랐죠.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요. 그게 택한 사람은 믿어져. 아 스가랴 믿어져. 학계 믿어져. 그런데 불택 때는 안 믿어져. 예? 욕 돌던지고 욕해. 그 스가랴 8장 몇 절에 성전 지대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 두 사람 말씀을 꼭 붙들면 성상한대. 몇 절이요? 구제 그 장충자 잘 아잖아. 새벽마다 외워가지고 그저 배우라고요 모르는 사람 가르쳐줘요 8장 몇절다 들었어요? 그 며칠 또 물어볼게요.
성산에 가는 길은 학교에서 가라를 꼭 부탁해. 그거는 역사서에는 어디 있을까? 역사서에는. 에스라 몇 장일까? 에스라 몇 장? 이게 뭐야? 오야, 오. 5장 있어. 5장 1절에.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말세 종이. 예? 그럼 폐역은 예수 떠나면 폐역인데, 아담부터 폐역이요. 줄줄이 다 폐역 따라가. 근데 은혜로 택한 사람은 예수 따라가. 그러면 예수님이 죄도 씻어주고, 원죄도 뽑아주고, 이 땅에 사명도 하도록 하고,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그걸 쓰시고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건 죄의 죄다. 그 말아요. 그 이사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마귀를 따라 마귀를, 솔로몬부터 마귀를 따라가. 그래서 폐역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430년 썩어라 가서. 그래서 수레바퀴 올 때까지 썩어야 돼요. 구약이 열 지파가 아수르에게 390년 갔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그 40년 남았으니까 40년, 그 430년이에요. 그 430년이 뭐냐? 폐역하는 중기간이에요. 폐역자 중. 그럼 예수님이 말라기 1장에 성전 문 닫아서 왜요? 구약 성전이 다시 부패 와서 성전에 떡이요. 곰팡이만 떠가지고요. 죄물이 양이 막 절뚝발이 올라오고 눈 가진 걸로 저들은 좋은 양 잡아먹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눈 가린 걸 잡수라고 갖다 바쳐. 기분 좋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구정 명절로지요. 그 집에 자녀들 찾아와요? 자네가 없어? 불쌍하다. 자네가 있어도 안 찾아오지? 왜? 이산가족이야. 이산가족이야. 안 찾아와. 그러면 정말 명문 가정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그 빈손 들고 와. 선물 방울 들고 와. 그래서 명절 선물이 포장된 게 있어요. 포장된 거. 있죠? 선물 가게 가면은. 그거 들고 가면 기분 좋아.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면 기분 좋아. 빈손으로. 어? 빈손으로. 부모님께서. 얘는 부모님이야? 자식들한테 선물 받을 자격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지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 안 하면 뭘까? 폐역이다. 내 아는 가정에 아들이 13명이야. 뭐 구하고 그래. 보통 20명인데. 딸이 또 20명인데. 어? 13명인데 명절 때 객지 나가 살다 오는 거예요. 그 제일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갔는데 명절 때 저기 시골 장에 가면 동태 팔다 썩은 거 문득 가지고 그거 다섯 마리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응? 저는 소고기 구워 먹고 아버지 모처럼 오는데 동태 잡고 하기야 시골은 동태도 없어요. 그뭐 먹냐? 명절 때 꼬꾸래미 꼬꾸래미 꼬꾸래미도 뭐야? 호미고미 호미 고기 이렇게 오브라지 고기 있죠? 그뭐 이렇게 명태보다 크, 메리스보다 크고, 그 말은 있어요. 요 파던데. 양미리는 햇빛에 말린 것이 바짝 말라가지고 꼬부라졌어. 그거 참 맛있어요. 그거 딱 갈라가지고 고추장 빨아가지고 구워놓으면 엄청 맛있어. 근데 그걸 이제 사옵니다. 20마리 한 두름이야. 다음에요, 그거 국을 끓여요. 잘라가지고. 맛있어요. 무보다 낫잖아. 무보다는 맛난 무국 먹다가 시골에서. 근데 자식들이 도해지가 살면 잘 사는데, 그 부모 얼마 산다고 부모한테 그래. 그런 걸 사오면 됩니까? 안 되겠죠? 응? 나쁜 놈들이야. 그게 폐역이요. 부모한테. 그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신이죠. 그 신을 잘 섬겨야 돼. 잘못 섬겨야 돼. 잘못 섬기면 뭐라고? 폐역이라요. 앞으로 잘 섬깁시다. 응? 최선을 다해서. 응? 최선을 다해서. 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하준대. 자, 30장 1절 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복이 아니죠?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폐역한 자식들이요. 폐역이라 용을 따라가 마귀 따라가 오늘 폐역한 단체가 WCC, KNCC요. 예? 큰 교회는 다 폐역이요 지금. 예? 우리 교회만 예수 따라가 폐역이 싫어서 이사야 따라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개교는 거짓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말미암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성경 없으면은 성경 안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고 폐역이란 말이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아니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의 세력 바로가 누구요? 이집트 왕이요. 예? 이집트 왕이 바로 왕궁이요.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러면 민수기 14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두 명만 남기고 전부 강제 죽여버리겠대. 왜요? 애굽에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만 좋지 가나안 싫다는 거예요. 그 용이 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용이 악령인데 마귀란 말이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지 마귀가 안 따라와요. 예? 사람은 마귀면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놓아버리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그러면 폐역이다. 하나님 오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할까 하면 성신이 와서 야, 전도해야 되지. 네 일도 하고 내 일도 같이 하자. 예? 내 일을 해 밥을 먹고 남는 시간 전도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 예? 근데요, 잘 봐요. 이거 전하잖아요. 법대로. 계시록 22장 6절 15절에 나 예수는 종들에게 주라. 종들 줘야 돼. 이방인 아니고 종들. 예수꾼. 예수님도 성신받은 종이요. 그다음에 교회 드릴게. 이거 돌리려면요. 저뭐 주차장 가면 뭐 터미널 가면요. 막몇 차도 돌리죠. 쭉 돌리는 거. 이거 배급이 아니에요. 꼭 물어보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절하고 줘야 되죠. 에이 하면요. 기분 나빠 안 받아. 예. 절하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안 했지요? 안 했지? 앞으로 그래요. 절하고 죄인같이 절하고 하면 그 사람 무슨 책임 되지? 저 사람한테 종교까지 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관심 있어서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 받아가지고 버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게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 모르겠어요. 받은 사람이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거든, 쓰레기통에. 근데 전라도 변 목사님이 쓰레기통을 그렇게 이상한 책이 있더라고요. 딱 주워서 보니까 아, 내가 찾던 계시록 읽어버리면 싹 반해가지고요. 당장만 전화하고 왔어요. 그 재료 좀 보내다 보내줬더니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비밀인데. 예?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요. 그래서 논산에 와가지고 부흥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어제 찾아봤어요, 어제. 근데 저도 다 좋지요. 요즘 너 재미있어요. 목사만 상대합니다. 오늘도 또 목사 왔다 갔어요. 어제 왔다 갔는데 또 왔어요. 재밌죠? 근데 여러분 나안 찾아오잖아. 평생 있어도. 그렇잖아. 예. 네. 이거 전하는 거요. 좋아요. 목적이 뭐냐? 교회와 종들 줘야 되죠. 불신자 주면 안 돼요. 불법이요.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이 책값이. 그렇지만은 이 성금이에요. 성금. 하나님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거 막 돌리려면요. 한 건에 1,000원씩 내고 돌려. 그것도 맨날 올게요. 그런 식이 돼요. 예? 우리는 예표 때에 월간지 40원 샀어요. 40원씩. 한 건에 40원씩. 예? 사서 돌렸다고요. 야, 이거 그냥 돌렸다고 못 돌리는데 돈 내려가면 더 못하지. 괜찮아요? 그렇게 알아서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예? 폐역하지 말고 성결해서. 자, 그럼 애굽에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가지 말고. 애굽이 뭐랄까요? 예수 바깥은 애굽이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가 영적 뭐요? 애굽. 그 계시는 몇장 있어요? 히브리어 10절이죠. 영적 애굽이요. 이 세상은 육적 애굽이고 마귀 집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마귀. 그 공상장이 뭐요? 애굽이요. 그렇게 첫째 머리, 일곱 번째 머리가 다 애굽이요. 여기서 일곱 머리가 다 용새끼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지요? 영하고 상관없죠. 그게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기록됐다. 집에 가서 성경 읽어요? 이런 사람 몇명 손들어봐. 집에 가서 성경 읽는 손들어봐요. 안 읽으면 다 가짜야. 성경 안 읽고 설교 안 듣고 그냥 성경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으면 성경이 울어. 왜 나를 형무소에 집어넣고 보지도 않냐고 성경이 운다고요? 예? 내 목소리 커요? 들려요? 더 크게 할까? 성경이 입이 있다면요. 울 거예요. 아이고 슬프다 슬프다. 왜 나를 형무소에 집어넣고 그 어떤 집사는 그래.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요. 아주 성경 가방에 가지고요. 농장 건져놓고요. 그 다음 주일날 가져가는 거요. 어? 먼저 덜고. 아니겠죠? 양식인데. 자 그러면은 5절 봅시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 육주지요.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래서 출애굽 때 400년 종살았는데 다시 또 가서 죽었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어른들 다 죽었어요. 남자 두 명만 약속 땅에 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이 패역을 버리면은 가나안에 가고 패역 따라가면 다 육체가 죽어 이래요. 예? 따라합시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여긴 무슨 방이요? 여긴 동방이요. 러시아는 어디요? 북방이요. 남방은 뭐요? 애굽이요. 육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도를 보면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밖에 다 애굽이요. 소련도 애굽이요. 예수밖에 다 마귀요. 예? 이 땅에는 참신 거짓이 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사탄이요. 그 사탄이가 이집트 일곱 머리를 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남방짐승이다. 남방짐승이죠. 북방짐승이다. 동방은 독수리다. 여러분 짐승 아니요? 독수리요. 그렇게 그 남방이 뭔가 내용에 대해서 사신들이 그 재물을 돈을 말이요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풀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허한 땅에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은 무익이요. 유익이 없어요. 왜 무익이냐? 예? 왜 무익하냐? 애굽 가면요. 금송아지 사다 죽어. 솔로몬 갔어요. 그래서 430년 다 썩었다고요. 그럼 애굽 아닌데 뭐냐? 수르바벨이요. 그 수르바벨이가요. 구약도 수르바벨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조건 없이 그 하나님 뜻이요. 종말도 똑같아. 그래, 학계서 가로로 출판한 재단은 무슨 재단이요? 수르바벨 재단이요. 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자, 우리를 도와줄 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밖에는요, 전부 에집트나니까요. 에집트.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컫느니라. 나합은 잘 알죠? 나합이 무슨 성에 살았어요? 뭐?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살았다. 여리고 기생이. 뭐? 소돔성에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 할머니 됐거든. 이스라엘 청탁군을 자기 집에 감춰줬어. 살려줬어. 목숨 걸고. 그 뒤, 여리고 깡패들 와서 당신 집에 어떤 사람 왔다, 이게. 내놔라, 이게. 그, 지붕에 3개월에 감춰놓고 거짓말해서 멀리 떠나갔다고. 그런 거짓말은 사는 거짓말이요. 예? 죽이는 거짓말 되고 사는 거짓말이 있어요. 진리 위해서 거짓말 했대. 진리 위해서. 예? 야곱이 거짓말하고 장자 복 받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사나를 갔는데 그 사이에 복을 받아 가야 되는데 아버지 응? 눈이 침침한데 응? 엄마가 다 듣고는 야곱을 건면해서 야 지금 이때 복 못 받은 복 받아 생각시켜 네가 복 받아라 어머니 그 나하고 형님하고는 몸이 다른데 아버지가 응?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만대 받아 하는데 나는 털이 없고 매끈적하는데 형님은 털사람인데 그만 알면 저주 한번 해요? 이 자식아 저주는 내가 받지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자식의 저주받을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식을 기도도 안 한구만. 자식이 생명인데 그래. 자식 죽는 게뭐 좋아. 부모가. 그런 나이가 뭘겠어요. 야곱의 엄마가 나엘이 아니고 나엘 자기 부인이고 누구요? 리브가지 리브가. 하기야 남의 가정 뭐 싣고 뭐 이런 몰라도 괜찮지만 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쌍둥이 낳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복을 못 받아. 왜 동생을 태어났거든. 근데 형이 돼야 된다면 형이. 그 형님 옷 입고 형님까지 염소 들어 감고 그 음성은 뭐그뭐못 건쳤거든. 음성도 좀 이렇게 성대 모사해 가지고 형님 같이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그 아버지가 알아들어서 야너 확실히 애서 맞아? 맞다니까요. 맞아 보세요. 그 털은 맞다. 털은 맞는데 음성은 아니다. 그 이상하네. 음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아버지 그거 지금 빠질 때입니까? 빨리 복 주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복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도라고요. 그럼 이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도 이스라엘 정탐꾼이 같다고요. 하나님 사람이야. 이거 살려줘야 되겠어. 예?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낸 종 있잖아요. 모세나 뭐 스룹바벨이나 어? 뭐 다윗이나 노아나 도와줘야 돼요. 가서 박사 돼야 돼. 응? 도와줘? 그들이 박사 내는 거야? 안 도와주고? 예? 왜 힘들게? 왜 괴롭혀? 예? 그러니까 그게 폐기란 거요. 도와주면 하나님 편이고, 안 도와주면 뭐요? 폐기란 거요. 그게 애립이란 거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8절부터는요, 폐역을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복주려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말씀을 지켜라. 7대 법을. 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서판은 흙판이죠. 그러면 이사야 8장에 큰 서판에 뭘 써놨겠어요? 말서라 하서라서라. 그게 종말의 강고판이요. 노락이 속해온다. 어디서? 북쪽에서. 그래서 아수르 오는데 이사야 두째 아들이 아직도 엄마 아파 전이라. 그 돌진하기 전에 벌써 아수르 왔다 이게 그게 75년도요. 예? 그게 65년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방 역사는 27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이 안 잡혀. 성령이 와서 기름 발라야 이사야 7장이 마태 1장, 그다음 계시록 7장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시온산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주인공이 예수란 말이요. 근데 그분이 할머니 몸에 태어났는데 처녀 몸에 처녀 몸에 적을 집을 찍어서 이사 7장 14절 처녀가 아들로 처녀가 할머니 아니고 예? 가부가 아니고 응? 아줌마가 아니고 처녀가 뭐요? 처녀 남자는 몰라요 처녀야 여기 남자 모르는 처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남자 모르는 처녀 여기 있잖아 처녀 아니요? 그거 봐 처녀인데 왜손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는데 처녀 몸에 준다는 거야 아니 처녀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낳아요 이사 이치 안 맞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구의사에서 14, 14년에 넣습니까 어제도 문자가 들어왔어요 귀신 여자가요 사복이래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돼요 내가 같이 해야 돼요 내가 계시록 12장 여잔데 내 몸에서 14, 14 아들 나간다는 거야 이거 옆에서 기싸매기 다는데 이 문자가 들어왔거든 그래 난 답을 안 해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요 문자가요 그게 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입을 벌렸어 내가 네말 들을 것 같아? 예? 근데 자기는 자꾸 계실 반대 내가 그 여잔데 내가 해를 여잔데 참 귀신도 현한 귀신 다 했어 자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 이사야서가 새 시대 가는 큰 구원의 책이요 2700년 전에 판에 썼는데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예? 참 신기하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안 따라가면 뭐요? 패역자식이요. 멸망자식이요. 그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 끼죠? 막 눈이 빠져도 따라가? 목이 떨져도? 그래서 목 떨죠. 북진해가지고 3일 반 죽을 때 목이 떨죠. 거짓말하는 백자식이요. 이게 뱀의 거짓말이 선악과를 우리 몸에 왔어요. 여러분도 하루도 거짓말 몇번 하지? 응? 하루도 거짓말 안 하면 밤낮이 떨리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성경 듣고 싶어요? 아니요. 성경 듣기 싫은 사람은 자꾸 눈이 감겨요. 성경 먹는 시간에. 응? 못 감춰, 못 속여. 병든 사람은요, 밥상 놓으면 졸아요. 위장병 들면요, 입에 침만 줄줄하고 밥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밥 먹으라고 하면 신경이 된다니까요.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고 하냐고. 왜? 밥 맛이 없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훔쳐 먹어. 없으면. 집에 차다 먹어. 그렇죠? 그게 건강과 병이 알아요. 영적 건강한 사람은 성경을 차다 먹어. 훔쳐 먹어. 요즘 뭐,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인터넷 가면요, 설교 나가지. 또, 성경 통독도 있지. 얼마나 쉬워요. 내가 만나는 목사님은 이제 한 7달밖에 안 됐는데, 이 복음 다 알고, 근데 내 설교를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요. 오면 가면서요. 여러분, 그래요?
들어요? 밤낮으로 들어요? 한 손으로 봐, 몇 명, 한 10명 되는가? 한 5명 되는가? 집에 가도 듣고, 차 타고도 듣고, 응? 시간만 있으면 듣는다는 거야. 그럼 그 억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응? 듣고 싶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배역 사람은요? 안 들어요. 듣기 싫어. 따라서 꼴도 보기 싫다. 그게 배역이요. 어? 그렇죠? 꼴이 어떤 데 보기 싫어? 원래 하나님 종들은 여색 풍채가 없어요. 예? 좀 지저분해. 그렇게 예? 서른 살된 예수를 보고 50살을 봤거든. 얼마나 늙었는지. 몸단장 안 했다. 이게 몸단장을. 예? 자,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또 피해기 뭐냐? 성전하지 마시오. 앞으로 될거 말하지 말라는 거요. 예? 듣기 싫다는 거야. 또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응? 거짓말 해달라는 거요. 뭐 이렇게 부드러운 말 하라. 부드러운 말 이번에 뭐요? 아첨 하는 말. 그 뱀이 헤어발 아침에 떴고 그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뱀이 있어서 뱀은 뱀끼리 통하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 물은 물, 기름은 기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기 내까지 물고기 때도요. 잉어는 잉어끼리 깊은 데 가고 피레미 피레미끼리, 붕어는 붕어끼리, 미꾸라지 미꾸라지끼리 모이는 거예요. 새우는 새우끼리 섞이면 못 살아요. 끼리끼리 모여야 돼. 예? 여러분 수르밥의 편이요? 그 수르밥의 편이요? 그 수르밥의 끼리끼리 모여서요?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하나님이죠.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떠난 사람은 다 패역자들이야. 패역자들. 하늠도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응? 이사의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지 이게 이사 29장 있죠? 응? 아래에 친 사람은 5절에 보면요 경각간에 담이 무너진다면 갑자기 죽는다 전쟁 나는 거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누르면요 푸틴 내려오는 거요 초막기 11달러 안에서 그때 한국이 딱 정리되는 거요 그럼 이사에서 들은 사람은 남아 그, 일러줘도, 이, 전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잡혀가야 돼. 절반 잡혀가, 절반. 그 세상에 난리가 나요. 예?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해파해. 바벨론 올 때요. 70년 정해놨어요. 연대가 되면 들어와요. 그럼 누가 잡혀가세요? 임금이 잡혀가. 시드기야 왕이. 예? 여호야긴, 여호야긴. 세번안 했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잡혀가. 그럼 공산당은 무신론인데, 부자하고 원수가 됐어요. 예? 그 가난뱅이는 친구야. 예? 포퓰리즘, 무산대중. 가난한 사람은 공산당이 제 친구로 삼았어요. 그 부자는 원수예요. 부르주아, 부자는 원수다. 그래서 부자를 죽이고 돈 뺏어다 나눠 먹는 것이 공산정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나라를 예루살렘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판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풀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그릇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면 쪼가리 남지요. 그물또 먹으세요. 그물뜰 그릇도 없다는 게 박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 39장에 오늘 아침 읽어봤는데요. 부자요 다 잡혀갔어요. 그 여자 여러분 부자한테 천만다행이야. 그 하나님 그 원망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내 친구를 부자인데 부자도 못하고 그 기뻐야 돼 기뻐. 이 성경 알면 기쁘고요. 성경 모르면 슬퍼요. 그참 자살하고 싶다고요. 자살해. 신자 타령하고 자살해. 요즘 애들 자살 많이 한답니다. 한국에 1등국이야. 이 세상 안 맞으니까요. 신자 타령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못하노. 천국이 좋겠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15절은요, 하나님 교훈을 원치 않은 자가 도망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도망가는 신세야. 지금은 은혜 시대에 전환되기 때문에 아직 심판 안 해요. 저 심판을 말씀 외치고, 전환하면 외치고, 5개월부터 심판해요. 5개월부터 세계 강단 심판. 자, 마태 24장 예수님이 14절에 무슨 복음 끝난다 했어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뭘 읽어보라 했어? 무슨 성경? 다니엘서.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복음 끝난 130년 됐다. 다니엘서 합니까? 못해요. 우리 75년 됐잖아. 그래서 그렇게 길을 찾았잖아요. 제2의 큰 전쟁이 돼서.
그럼 다니엘서에 미운 물건이 거룩한 강단에 온다는 거요. 거기 WCC 목사들이요. 그때는 창세 이후로부터 환란 온다. 그 환란을 내가 막아주려고 모든 육체를 내가 환란 감해준다. 육체를 위해서 환란 감해준다. 그 육체 구원이요. 그 다니엘서 따라가면은 육체 구원 받고, 그 사실은 예수님 복음이요. 다니엘서로 시작해서 다니엘 끝납니다. 자, 다니엘 9장에 25절에 69역 있죠. 69역이 되면 기름 부음 받자고 다 끊어진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기름은 그리스도거든.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사람이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사명이 30분이요. 왕이 따로 있어요. 선지가 따로 있어요. 제사장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 다 해요. 한 분이. 통일 왕권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예수가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그러면 다니엘 9장대로 기독교가 출생했지요. 출생했다고요. 그 끝에 밑으로 시장에 가서 정월 23날 만나는 그 끝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 니는 어떻게 알았느냐? 나도 관심 없었는데 자꾸 다니엘서를 볼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귀신 마음은 알겠지? 예? 귀신이 다니엘서 보면 죽는데 그거 보라 하겠어요? 근데 74년도요. 나무 농사지도 안 돼, 뭐 세력도 없고. 그 다니엘서나 뭐 예레미야서 이런 주석을 찾으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아, 월급 2만 받으면 책살 돈 어디 있습니까? 우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책을 찾아갔어요. 그때 책이 어디 있었냐? 고령에 민명수 장로님 집에 그분이 일본에서 신학 나왔어요. 일본에서. 응? 그런데 세력이 있어요. 그 가서요. 일주일 그 집에서 자고 먹고 사서 일했어요. 네. 책 보고 또 쓰고 연대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썼어요. 74년 7월 달에. 응? 그 12달 딱 되니까 75년도 8월 15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전삼년이 나왔다고요. 그 나도 이상해요. 아니 농사지는 일자무식이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렇죠? 그 나만 그러냐? 베드로도 뭐 부다 뭐 신학 나왔냐? 베드로도 성신 받으니까 뭐 천국 열심히 잘 하더라. 예? 신학생 손 들어봐요. 몇 명인데?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하늘 신학이요. 하나님이 하는 신학이에요. 세상에 안 맞잖아요. 무슨 구의사에서 뭐 13, 14천 명이 나오냐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또 믿어져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 이사 8장 이사야 두 아들 나랑 그 아들 통해서 13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결론이 뭐예요? 말씀에 떨면은 새 시대 보내주고 안 떨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요. 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취하여 구원 얻을 것이 안연이란 것은요 믿어 달라는 거예요. 자꾸 두루 하지 말고 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본문대로 될줄 믿고 거기 아주 딱 손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믿으란 겁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아는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아르리니 하나님의 구원자인데 하나님 외에 어떤 아는 짐승이 있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영 위에 기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멸공진리입니다. 자, 이사야를 보냈는데 예루살렘이 안 믿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수로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 줬잖아요. 사복음서 주고 계시 예수 계시는데 안 따라가고 다부시시 다부시시. 그래서 다부시시가 잡아. 그 예레미야 13장 그랬잖아요. 너희 수령이 온다는 거예요. 친구를 삼아서 수령을 공상당 목사하고 기독교 손잡아 이 다부시시요. 그래서 수령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 친구 삼아서 북방이 바벨의 수령이 뭐다 수령이. 1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일할 때고 기다릴 때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 기다릴 때요 예언서가 꿀떡이 돼요. 꿀떡이 은혜가 되게 돼요. 그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너희도 기다리라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아.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근데 율법은
사랑의 진노요. 율법의 역사는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계명을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물을 건너가라. 구약시대는 구원이 물이요, 물. 근데 신약은 물이 아니요. 피요, 피. 예수 피. 피로서 말씀. 그럼 예수는 진리고, 은혜고, 사랑이요. 율법과 정반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 줬어요. 예수 영접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아담같이 비행으로 가서 유대인 중에 예수 따라서 얼마 안 돼요. 다 버림받았어요. 그럼 오늘도 기독교에서 예수 제리 따라가서 얼마 안 돼요. 14만 4천 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다리는가? 뭘 주려고? 뭘 선택하세요? 자,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복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 기다리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새 창조 주세요. 근데 전통에 감춰가지고 부르짖죠. 그러게 49장에 택한 영을 모텔 택해서 마가나사를 만들어서 하사들 감춰놨는데 하나님이 좀 기다려. 그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언제 내놓을까요? 소련이 오면 아소람이 그때 하사를 쏘는 거요. 그것이 36장 7장이요. 히스기야 왕 때 된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그 스가랴는 서선지지만은 9장 10절에 13절에 유다로 화를 당겼어. 그 헬라를 쳐. 헬라가 공산주의요. 다섯째 머리. 그러면은 이제 폐역을 없애주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야 읽고 듣고 이룰 때 기다리는 사람. 그게 동방고레스요. 택한 사람들. 그 이사야가 좋지만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택자는 싫어요. 택자만 좋아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 물을 주시나. 좀 고통스러워요. 떡이 한란이야. 한란을 겪어야 돼. 그래서 고난의 풀무라. 여러분 가정이 주변이 지금 고난이요. 다시밭이요. 예? 그 독수리는 집이 무슨 집이요? 과실 집이요. 내가 봐다니까요. 그럼 독수리 엄마가 왜 지 새끼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시에다가 알을 나가지고 까가지고 거기서 먹이를 먹여서 기르십니까? 나도 그랬어 이놈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독수리 새끼가 엄마 왜 집을 더럽게 지어서 궁둥이가 다 못하겠다. 그러면 이놈아 나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그게 대대로 그렇게 집을 짓는 거요. 아브라함도 고난의 풀무요. 응? 다윗도 솔로몬도 다 우리 고난이요. 그 고난 속에서 뭐하느냐. 하나님 부르짖죠. 많이 아파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감기 정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하여튼 막 연병들이야 쫓아나와서 살해달라 그러지. 알아들었어요? 겪어봤어요? 막 토사 강남 만나 보세요. 막 창자 끊어져. 병원도 없고 뭐 시골에서 살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면요. 예,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 토사 강남 끝나면요. 언제 그랬던 게 싶어? 화장실 갈 때 바쁘죠? 그때 계약하면 다 도장집 준다고 화장실 갈 때. 갔다 올 때는 모르겠어? 갈 때 바쁘지 올 때는 안 바빠? 그 인간의 참 폐역이야. 급하면 하나님 찾아. 근데 편하면 뒤로 서 안 돼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란 떡을 좀 먹어야 돼. 몇 년을? 21년을. 새일에. 한란이 왕권입니다. 그래서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럭 했죠? 에서는 한란이 없어. 야곱만 한란이 했어요. 하늘의 떡 고생물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지금 이사의 아들 왔어요. 보입니까? 나이가 좀 많아. 이사의 시대는 이사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감춰놨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거의 나이 80살 다 됐어. 예? 우리 재단이 이사의 둘째 아들 재단이요. 지금 예표 재단은 5,000명 모이는데 그거는요 스알야섭 이목사 재단이요. 근데 자꾸 부활하라 이렇게. 그 이목사는 난감해요. 부활 못하는데 자꾸 부활하라 하니까. 아, 그저 내가 안수한 목사가 멀뚤버진 목사 있는데 너희들 듣고도 모르지? 응? 웃긴다니까요. 아, 모세보고 자꾸 모세보고 왜 모세가 죽습니까? 우리를 가난인도 하세요. 야, 내가 안수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응? 그 안 믿어. 그렇게 이 시대에 몇만 데려가는 거예요. 어른은 못 써. 어른은요. 아주 개팍하고요. 부신앙이고요. 아주 폐역해서 행틀이 있어서요. 절대 고집이 안 꺾어져요. 여러분도 고집 많지? 지금 고집 꺾는 시간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그래도 존다 돌아줘라. 좋은 게 뭐요? 폐역이요. 철저히 회개하고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좋은 거예요. 나 설교 안 할래 이제. 그런데 어떻게 몇 사람 돈다고 안 하면 안 좋은 사람 섭섭하잖아. 응?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좋은 사람 벌금 내게 할까요? 한 시간 정도는 많으실. 그래도 줘라. 돈 내고 줄게라. 네 스승을 보여준다 했어. 그 스승이 이사야지요. 그 이사야가 우리 스승인데 이사야 아들 둘이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제단이요. 그래서 50장 10절을 보면요. 택한 중 담력은 종 목소리 들어요. 종 목소리. 종만 따라가면요. 이 세상 불바다에도요. 이 말씀 우리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만의 날개로. 저도 봐요. 응? 50장 10절에. 종이 나와서 종이요. 종의 목소리가 드러날 거예요. 응? 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종만 따라가면 살아. 그 종이 누구요? 스룹바벨이요. 성경들은 나왔어요. 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 불이 말씀 불이요.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세상을 슬퍼도 너는 이 말씀을 보호받고 기뻐서 노래 불러. 응? 그럼 30장 21절에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는 선악과 보고 질이 있어요. 잘 넘어져요. 갈팡질팡해. 응?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해. 근데 뒤에 스승이 소리 질러.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다 따라간 거예요. 그게 5개월 때. 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받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이날까지 영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이요. 근데 초막이 터지면 이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한 길만 가게 돼. 그것이 자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초막이 터지면요. 예, 정기래. 가정 정기를 너 조각 더 버리고 도로상 버리고 말씀밖에 믿는 거 다 버리고 오직 새일, 오직 새언약 새일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23절은요. 상처를 싸매죠. 상처가 많이 났어요. 마귀한테 공격받아서 상처가 났어요. 응?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이거 천년시대 양식, 육신의 양식인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강하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새시대 가면 소도요. 쌀만 먹고 살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응? 지금은 소가 단갈이 먹고 단갈이 찌끄러기 쌀이기 먹잖아요. 돼지도 그 새시대 가면 전부 아깨발에 쌀만 먹어. 응? 강호도 쌀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오대미 그 이름인 쌀이요. 그거 먹고 소도 말도 그거 먹고. 이거 보세요. 가축이 강하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야기도 키와 육식장으로 까부르고 쭉쭉이 다 갈라내고 알곡만 먹어.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 팔자 꽂혔다. 응? 짐승도 팔자 꽂혀서 왜? 주인을 잘 만났어. 아담 따라간 짐승들은 저주받아서 못 먹어서 막 헤맸는데 예수 따라갔더니 나라가 세워졌어. 그 짐승들도요 먹는 걱정이 없어. 그 타조도 신앙도 춤을 춰. 이사 44장 보세요. 세일을 향하면 타조도 춤을 춰. 자,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 지구촌이 무너져. 응? 바벨론이 무너져요. 아마겟돈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돼서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많이 맞았어. 이사야는 토백해 죽었어. 보상해 줘야 돼. 여러분도 계시록 전에 욕먹고 손해보지요. 다 보상해 줘. 그때 가서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많이 하고 많이 맞고 없겠는데 참 소리가 많다. 그 지금 편안히 사나서면요. 돌려줄 게 없어. 얼굴에 상처가 하냐? 치료해 주고 눈물이 있어 눈물 닦아주고 주님에서 일해야 보상해 주는데 안 해서 일을. 그게 백성이야. 종족 백성이야. 그 천년시대 가면 만날 밥하고 밭을 퍼야 돼. 그 손들어. 나는 전도 안 하고 밭을 보러 가란다. 응? 그 전도하면 세세 왕권 주는데, 응? 눈 벙을 뜨고 밭을 보다. 응? 아이고, 불쌍하다. 야! 아니, 성경 믿는가 믿는 거요?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예수에서 산 것만 보상받아. 세상에 사는 거. 아들, 딸 소용없어. 응? 예수께 투자하고 투자를
예수 생명보험이요. 예? 그냥 내가 돈 달아서 아니요. 예수님이 주 예수께 돈 줘요. 나 주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돌려준대요. 마태 6장 19절에. 예?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구세주요. 우리 복주려고. 그래서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예수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났어. 응? 욕 많이 먹었어.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야 빛이 배나 커져.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믿습니까? 지금 태양빛 때문에 5,900가 열매 먹지요. 모든 가수나무에 가수다리잖아요. 응? 그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잖아요. 그 햇빛이 7배 되면요, 감이 이만큼 크죠. 7배 크니까. 어? 햇빛이 작으면 열매가 작아져. 햇빛이 많은 전라도 쌀이 비싸고 쌀이 기름져. 저 강원도 산골짜기는요, 쌀은 쌀인데 비쩍 말른 거. 강원도도 산골짜기만 산골짜기. 햇빛을 일조량이 적은 데는 그래요. 그러면 세시대는 일조량이 7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새끼 많이 나도 걱정 없어. 먹기 마련이게. 예? 천년시대. 알았어요? 이거 보면 믿어야 믿어요. 이게 폐역은 없애고 긍휼만 베푸는데 하나님이 내거 고쳐준다. 초막절에 가서 그곳이 이사야서 25장 사망을 없앤다. 57장 내가 폐역을 고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27절은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매하는 키로 열방을 가부르며 미혹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청황색 마시되 청황색 말이 와서 쭉쭉이 잡아가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과 같이 초막절도 밤의 역사요. 예? 여러분 역사는 밤의 역사입니다. 유월절이 밤에 고기 먹고 하나님이 와서 애교 사람들 죽였다 그 장사를 우리 아수르도요 자고 났더니 다 송장돼서 밤에 이사 37장 36절 그렇죠 노래할 것이며 전을 불며 전 악기인데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이 구이사 제단이요 시온산인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초막절 일꾼들이 그때 이제 막 찬송이 터져 나가요 온 세상에 다 이제 막 머리 들고 와요 예물 받아 두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쟤네는 전투에 감춰서 지령극이 됐는데, 이제는 타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지약 강성이요. 그게 많이 고난받으면요, 위로관이 크고, 고난 안 받으면 종족백성이요. 그 다음 30절은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없애버려요. 그 악한 사람이 예비에 막이 불고, 일곱 머리 10뿔인데, 시온산 정부의 일꾼들이요. 뭐, 여러분 집 지으면은 돌 깎아 집 짓고 나무로 집 짓지요? 원목해요, 깎아야 돼요. 그 깎는 것이 마귀 떼들이야. 마귀 떼들아, 내집 짓는데 막 깎아라. 그 돌도 깎고 나무도 깎아라. 근데 그 돌, 나무가 사람이야. 사람을 깎아서 제복을 만드는 거요. 잘 깎아야 되지, 쑥쑥 들어가면 그안 돼요. 제대로 깎아야 돼. 그래서 택한 사람도 고난이 많어. 예? 그럼 대패가 목사. 나무를 잘라놓고, 톱으로 켜고, 그다음에 제조소 가서 각을 사각을 또 오잖아요. 기둥을. 그러면 그거 거기서 안 돼요. 목수고 대표로 깎아. 깎아. 힘들 깎아. 깎고는, 그 다음에 또 베이드 칠해. 그 다음에 또 니스 칠해. 그래서 말려가지고 딱 집을 지면 집이 버들버들해. 그 13, 14명이 전부 목 하나 가시 나무인데 깎아야 돼. 원재 때문에 깎아가지고 그렇게 빛나는 종을 만든단 말이요.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깎아야 돼요. 세척배척. 응? 코도 깎고 다 키도 깎아야 돼. 네모 반듯하게. 그게 뭐냐? 신창조예요. 우리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내가 야곱을 택했다 12지파 아들 준다 이땅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47장 8장에 12지파 땅을 나눠주라 요셉은 2개 주라 응? 그래서 이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70일의 회복이에요 70일의 예? 기독교 종말 70일의 회복요 그럼 30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책을 심판해요 이 심판은 여호와의 책이요 근데 예수, 여호가 안 하고 심판을 맡겨서 아들에게. 계시록 5장이죠? 그럼 예수님 책 받아가지고 그 책은 누구 전이야? 요한아, 네가 해. 네 이름이 내자니까. 그 내자가 계시록 받았지요? 그 해석은 이내자가 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예표로 갔어. 그 다음에 그분이 앙송한 사람이 순이야. 거기서 소리를 발해.
지금 목소리가 그것도 약하지만요, 읽으면 내리면요, 세상이 다 알도록 시트가 방송 나가면요, 우리나라에서 또 대북 방송하니까요, 김정일도 하닥이 나서요, 또 방송 타고 또 삐라도 보내. 아, 이놈들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수원에 불탱크 터졌대요, 맞아가지고. 예? 웃긴다니까요. 그것도 미사일 쏜데도 광고 와서요, 우리 쏜다고. 그, 세계에서 너 속이면 쏘면 몇 배로 손해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합니다. 예? 전쟁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 수네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형격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 우박이 뭐요? 천둥 번개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여호와가 신인데 목소리 내주세요. 그렇게 대신 모세가 목소리를 내. 선지가 내. 선지가. 그 선지 다 죽었어. 우리는 살아있는 선지는 14만 4천 명이야. 이들이 목소리 내. 그러면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예? 그래서 푸티리가 얼굴을 빨개져.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이 예정한 몽둥이가 14만 4천 명이야. 우리나라 단체인데, 더 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우리는 백마부대인데 2차 승리의 선구자의 선구자. 대조 도배선 산 지옥인데 이미 설립되었고, 그래서 이제 용과 짐승들 보내는 불못이요, 14장 9절이요, 이사야. 예? 불못 음부 있죠? 거기 뭐 요대기가 뭐 요대기, 이불은 뭐요? 지렁이 구더기지. 그것이 바빌론 정권이란 말이요.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왕이 무슨 왕이? 아수르 왕을 위해서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 거리선 잡아 산체를 불못, 그 불못이에요, 불못이에요. 도배 사당이요. 그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도배지 흰놈의 골짜기인데 요시아 왕이요 우상을 다 모아서 빠부사서 데리고 사서 거기 서 도배 사당이요. 그게 구약 유다 왕국에서 아하스 므낫세가 우상만 세워 그렇게 요시아 왕이 나와서 승신 받고 와서 아이 우리 형님들이 정말 잘못했다 다 때리고 사서 그게 도배사단이에요. 그럼 종말 계시록에 불못이란 뜻이에요. 도배사단 설거 다 해서요 뭐 질문 있으면 안 들어 그렇게 나 모르게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 그 집에서 다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하겠는데 연기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오늘 오지 않습니다. 31장입니다. 영생할 터물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요 정마의 이혹을 영광의 기업을 받게
따라서 받은 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11조 각기에서 유금자 13이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이 길이 되셨나이다. 무너진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를 데려가서 창조 목적 이루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6천년 살았지만은 십자가 비밀, 세일의 비밀을 누가 알겠나이까? 택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택자가 아니면은 세례를 부를 수도 없고, 이 세일 생각 불러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내려서 하늘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쫓겨나도, 맞아 죽어도, 주님 가신 길, 골고다 길을 가야만 되겠나이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서, 가정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집사님들 다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동방역사 이 시대에 살아서 주님 만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주 받은 손길과 가정에 복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닮아지는 변화차게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